맞춘 엑스는 키스 동그랗게 하는 오는 밤 혹시 벌써 알고 있을까 oh. 하루하루 몰래 쓴 편지 그렇게 끝음하게 쳐갔지 그래봤자 순적 없지만 넌 확대 될일 없었어 차분한 말들만 머릿속을 스쳐 사실 내 맘은 deeper deeper than the sea 꼭 하고 싶던 말 그건 비밀 말하자 내 꿈속 말하자 내 꿈속 너를 엑소 엑소 우메야 난 엑소 엑소 조금만 해봐 그 말 그만 네가 맞춰 엑소 내 꿈의 엑소 엑소 XOXO LOVE 나와 있을 때 난 편안해 시도 때도 없이 장난해 하얀 웃음 웃을 때마다 I 그럼 네 마음은 yes or no 내게 사인을 줘 XOXO 제발 없어 기다리는 건 yeah, yeah. 한 번은 전해줘야 할지 투박한 속옷이 부끄러운 편지 이 네 글자로 말하기만이 부족해 남자답게 행동을 보이는 oh, yeah. 내 꿈속 꿈에 안아 엑소 엑소
예, 잘 들리죠? 누나, 저 잉어예요. 600이라고 들어서 그냥 짧게 축하 영상 하나 보내드리려고, 별건 없는데 그냥 누나가 날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서 좀그 관계를 좀 줄여볼까 싶어서 축하 영상을 보내봐요. 내가 방송을 자주 보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보긴 하는데, 벌써 600일이 됐네요. 뭐 우리가 알고 지낸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뭐 그래요. 네, 옛날에 참 재밌게 놀았는데 요즘은 연락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해서 막 신추 잘릴 뻔하고 미안해요. 이제 인사 꼬박꼬박 하고 다시 잘 지내봐요, 누나. 예. 그래요. 앞으로도 방송 번창하고요. 600일 다시 축하하고요. 예. 사랑합니다. 600일 축하해요. 삐삐. 보게 돼 내가 점점 네가 없는 곳에선 벌써 널 최고라 불러 나도 참 웃겨 You're my PJ, my best PJ. I really wanna have you. 너무나 재밌는 너 벌써 600이 됐어 너무나 웃겨 안성민 방송 벌써 600이 됐어 기분 좋은 방송을 느낄 수 있게 추천해 누를게 You're my PJ, my best PJ. I really wanna have you. 너무나 재밌는 너 벌써 600이 됐어 경사가 났어 내게 재밌는 방송 선물 한건 This you 마이크의 한쪽판까지 너무 즐거워 Dear only you Oh yeah 한손님 벌써 600이 너무 축하해 선이 안녕? 뭐부터 말해야 되지? 요즘 내가 야자도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하고 취업 준비로 되게 바쁘잖아. 그래서 따로 600일 이렇게는 못 해줬는데 너무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찍어달라 해서 나름 한마디 남기는 건데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 언니 600일 정말 축하하고 나랑 같이 소각쟁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매번 내 방송 홍보해주고 막 유튜브도 홍보해주고 막 이거저거 다 홍보해주는데 진짜 언니밖에 없는 것 같아. 언니를 만난 게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는.
언니 600일 정말 정말 축하하고 600일이 지나면은 곧 2주년이 오는 뜻 아닌가? 곧 2주년이 오는데 그때는 2주년이 엄청 많이 남았지만 그때는 엄청 좋은 퀄리티로 좋은 데 취업해서 멋있는 모습으로 축하 영상 남겨줄게. 한 세 번째 월급은 언니에게 쓸게. 언니 그러면은 600일 정말 정말 축하하고 소각팀 영원하라. 아자아자 방송도 열심히 해. 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벌써 600일이네. 축하 영상 같은 거 찍어본 적이 없어서 졸라 아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600일 축하하고 벌써 서로 알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네. 그래 그래 축하염 비비염 비비염 부스럽다. 이번에 우리는 600일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다른 분들이 영상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 언니 방송 50일 때부터인가 봤는데 벌써 600일이라는 게 참 놀랐다. 600일 동안 언니 방송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앞으로도 쭉 재밌는 방송 이어졌으면 좋겠어. 언니 많이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즐거운 방송하자. 스릉해요 안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소님. 노래가 마음에 드실라나 모르겠어요. 좀 급하게 한 거라 그런데. 나 안수님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전 안수님을 좀 뒤에서 멀찌감히 지켜봤기 때문에 압니다. 600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1000일, 뭐 1500일, 만일 열심히 해주세요. 안녕. 안수님 방송 600일 축하드려요. 500일 챙겨드린다고 박이랑 제리디 데리고 잔소리 개사해서 잡소리 부르게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엊그제 같은데 시간 진짜 빠르네요. 벌써 600일. 또 항상 재밌는 방송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프시지 마시고 더 재밌는 방송 기대할게요. 다시 한번 600일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쏘님. 저는 정신나간 쇼걸입니다. 안쏘님이 벌써 600일이라니. 은이? 좋아요. 600일 축하드리고요. 시험 끝나고 맨날 매니저 볼 테니까 이뻐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혜성입니다. 이렇게 600일 맵을 같이 만들게 됐는데 벌써 600일이네요. 1주년하고 500일을 이렇게 지나다니 그래도 벌써 600일 됐네요. 축하드려요. 600일도 됐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해 주셔야죠. 다시 한번 안선이 600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한수 누나 600일 축하 누나 600일 축하 어떻게 알아 벌써 600일이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방송 시작하지 어리던 600일이면 직업방송인다 됐네 열심히 방송해서 그 년을 훌륭한 직업방송이니 만수 누나 600일 축하 음의 600일 축하 어떻게 하노
내가 막 해도 좋은다 잘하지만 내가 한 속판도 좀 잘 만들지만 그래도 역시 한 수만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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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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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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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600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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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600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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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벌써 600일이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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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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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무슨 날이죠? 600일! 여보세요? 예? 오늘 무슨 날이죠? 600일! 600일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네. 600일 기념해서 뭐냐 하겠습니다. 네. 예. 사행시, 여기. 삼행시, 삼행시. 예? 아니, 이행시부터. 안솔 이행시. 응. 도배 해주세요. 안. 운 띄워줄. 안. 안진별! 오! 소! 소중해. 그러면, 성인은 네. 네. 600일로. 삼행시. 6. 6. 63. 63? 100. 100. 1. 100원. 1. 1일까? 우리 어떡하지? 아니, 진짜 하지 말자. 63, 100원이. 아니, 어떡해, 우리. 이게 뭐야, 나 진짜, 나 탈탈할게. 오늘 무슨 날이죠? 600일! 네, 600일을 기념해서 이행시. 소영이부터. 어? 아니죠, 우리, 맛부터 해야죠. 안! 안. 나? 어. 어. 안. 안. 안 돼! 안 돼! 소! 소!
서! 속 키우면! 그래요. 아, 진짜 아니 아니, 못 써, 이거. 나가? 아니, 예인 씨가 생각이 안 나, 진짜.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아, 나 수고야. 도입이요? 아, 그 채물이요? 그 팀명처럼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갈 때 됐죠. 킹도잼 그 뭐더라 그 노래 못 부르는 남자 가수 아 그 빅도잼 그 사람 노래 좀 안 부르면 안 돼요. 아 진짜 왜 자꾸 노래 부르지 모르겠어. 그리고 팬티는 왜 찾아요 팬티는? 아 노인배요? 아 그 먹노님이랑 썽이 그분하고 그 도배 있는 그룹이요? 아 그 그룹 한 명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아, 갑자기 잠수 타고 버리고 그래가지고 완전 사람들한테 묻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노인배가 뭐예요 늙어 빠진 것처럼 목누님 뒷자 노 썽이는 뒷자 이 도배 뒷자 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노이배인데 어감이 이상해서 노인배로 했다고요? 와 무슨 뭐 이런 어거지가 다 있어 진짜 이 그룹 다 뽑네요 진짜 장면 센스 진짜 빅노잼이고 노래도 하고 개그도 하고 그렇게 하? 그렇게 한다고 깝치긴 하던데 노래도 못하고 개그도 안되고 왜 살죠? 노인배 3명 합쳐도 1인도 못하던데 그냥 공부나 하고 살 것이지 뭐 때문에 욕먹으면서 개고생하는지 모르겠네요. 아휴. 요즘은 노인배보다 깡소다님 아닌가요? 500일 때부터 노인배 끝난 것 같던데 임재범 선배모 산다고 깝칠 때부터 알아봤어요. 아, 노인배요? 그 내 주름 없다던 3인방이요? 그 사람들 아직도 나와요? 정말 어이가 없네.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니, 그 노인배 그거 있잖아요. 그 코너 없는데 진짜 그 왜 계속 하는 건데요? 아, 나 진짜 차라리 내 브라더랑 나랑 둘이서 만담하는 게 더 재밌지. 아니, 그딴 게 뭐 재밌다고 에헤헤 거리면서 웃고 있어? 아니, 진짜 그 나 차... 좀 없어주면 좋겠어. 그 나 진짜 그거 볼 때마다 화가 나. 노인배요? 걔네 퇴물이잖아요. 존나 단물도 다 빠지고 재미도 없고 서로 막 솔로 낸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일찌감치 망했었는데 아 걔네 까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 못 가? 누구요? 아 노인배? 그 노인배가 뭐지? 아 그 옛날에 좀 꽁트 형식으로 했던 애들 아, 걔네들 요즘 뭐 있나요? 있긴 있어요? 아니, 모르겠는데. 긴급 속보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냐고요? 마지막에 널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나의 사람 옛사람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의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에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말랐어. 참 우리에게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보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까지 함께했을까? 둘이 같이 꼭 다 밤샘 맞이한 아침 홀딱 잠게 창문을 닫지. 우리는 마치 창밖에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하게 귀 속에 말을 해. 그 시절 우리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보다 높았어. 성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가득 대면은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에 너의 소리가.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까지 함께했을까? 눈앞에선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 다른 사람 품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내 곁엔 살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 다른 사람 품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어땠을까?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나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아, 무섭소. 아삭 아삭 600 아삭 아삭.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어부한테 잡혀서 숨을 못 쉬어서 컬떡 거리는 고등어. 어? 아, 아마 그건가 못해? 학교 선생님 같은 거 있잖아. 학교 선생님? 어, 나 우리 선생님 완전 따라할 수 있어. 해봐. 힘드네요. 뭐? 맨날 우리 수학 선생님 온다. 아니. 어려운데. 다시 해봐. 휴, 힘드네요. 힘들다. 아, 선생님 게임 캐릭터야? 게임 하는 게 아니었어. 어? 게임 캐릭터냐고. 아니, 선생님이 게임 캐릭터 아니냐고. 아 진짜 이래 말하다가 우리가 너무 떠들면 콧물 나와. 힘들다 정말 막 이래. 힘들다. 네. 24 시간 24 베이비 베이비. 다시 해봐. 어? 다시 하라고? 어. 24시간이 모자라. 너와 함께 있으면 너와 눈을 맞추면. 아니 어디 간지러운 거 아니야? 네. 긁어주고 싶다. 고마워 너에게 하고 싶
지금까지